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시은의 리플 강의 시간입니다. 리플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오늘 막 무슨 블로그를 읽는데 그 블로그에서 그러더라고요. 리플을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6개월이 필요하다. 아 진짜였어. 그래서 6개월은 안 걸린 것 같고요. 그거보다 약간 더 짧은 기간에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이해를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한 측에서 설명 이해한 때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리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얘네 스스로 개념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그런 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막 텐더민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개발자들 마인드가 계속 바뀌는데 리플은 가장 힘든 게 이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홍보하는 거랑 이 실제 내용이랑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지금 리플 핵심 개념이라고 한 거는 과거하고 지금까지 좀 유지가 되는 것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한 5부작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리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낱낱이 파헤치고 그 다음에 재미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즐겨주세요. 네. 다음입니다. 리플 핵심 개념. 리플은 뭔가요? 자, 그때 리플 전에 리플 페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리플 페이가 이제 리플로 변했어요. 그리고 리플 페이는 그 하왈라 시스템이라는 중동에 있었던 그 신용 시스템을 그대로 컴퓨터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리플 페이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 얘네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플페이가 그 하왈라에서 내가 믿는 사람에 믿는 사람에 믿는 사람을 해서 A부터 E까지 믿는 내가 A가 B를 믿고 B가 C를 믿고 C가 D를 믿고 D가 E를 믿으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용 그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거였는데 약간 신뢰 체인이네. 신뢰 체인인데 문제는 이 신뢰 체인들이 우리가 너가 아까 6달이 건너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고립되어 따로 노는 소규모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고 끝까지 고립되어 따로 노는 소규모 커뮤니티 남은 거야. 6달이를 넘고 이거를 막 페북처럼 친구의 근데 저도 요즘 놀라는 게 페북 좋아요 누르시는 분도 있잖아. 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6달 어떻게든지 건너면 될 것 같잖아. 근데 나 진짜로 6달이보다 더 이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힘들어. 그래서 리플페이를 했을 때는 그 넓은 미국에서 시도를 해보고 전 세계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고립되어 따로 노는 소규모 커뮤니티가 생성이 돼서 실패했어요. 그 솔직히 참여 조금 할 때는 참여해봤자 별 인센티브 없잖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지. 소셜미디어 트위터나 웬만한 그런 거에서 11공격 있잖아. 그러니까 욕한 거 아니죠? 11공격 그 복제된 계정을 막 만들어가지고 페이크 어카운트 만들어서 네트워크 공격하는 거 11공격. 원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데 일부러 가짜 계좌를 트위터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트위터가 커졌다는 얘기가 있어. 가짜 계좌를 만들어서 친구의 친구를 엮고 결국에서 한 군데 놓이게 막 하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 이상한 게 다 빠졌을 때는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쵸. 네, 언젠가님 슈퍼챗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네트워크에 지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인이 없기 때문에 망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저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내 사이에서 신용 라인 생성이 불가능했다는 거. 그게 리플페이가 첫 번째로 실패한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거 시스템 자체는 중앙화였는데 소프트웨어 자체는 중앙화였어. 아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신용 라인과 잔고를 기록하는 장부 자체가 여전히 중앙 통제가 되었고 중앙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겉에만 이제는 신뢰 체인인 거고 안에는 그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중앙화였지. 블록체인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많으니까 그런 게 이제 리플페이의 실패 원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배워볼 것은 그러면 근데 리플이 이것을 해결을 했어요. 리플페이의 이 실패 원인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블록체인 이 리플페이에 더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원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러 들어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해결책이 딱 두 가지로 해결을 했어요. XRP의 개념하고 게이트웨이의 개념. XRP는 여러분이 알듯이 리플 이제 프로토콜이 있고 블록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토큰이 있어요. XRP라는 토큰.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저희가 돈을 발행할 때는 빚을 기반으로 돈을 발행을 하는데
BC 기반이 아니고 그냥 BTC와 흡사하게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송금이 가능한 그런 게 이제 XRP 토큰이었고.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건가? 어, 그냥 이메일 같이요. 페이팔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뢰 네트워크, 이게 생겼기 때문에 신뢰 네트워크의 일원이 아니더라도 송금이 가능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뢰 네트워크의 일원이어야 되지만 그 신용이 손을 이거 주고받고 사람한테만 할 수 있었던 거네. 근데 모르는 사람도 XRP라는 거 뭔가 이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뭔가가 생기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가치, 그러니까 보증 증서를 이제 어떻게든지 XRP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지. 아, 그래서 이걸 쓰고 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 돼지의 저금통입니다. 네, 사토시 저금통입니다. 돼지 친구가 아니라 사토시죠, 사토시. 그런데 이제 환전 같은 경우는 내장되어 있는 타의 중앙과 같이 교환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환전이 무엇인가? 리플이 환전이 무엇인가는 게이트웨이에서 좀 더 설명을 할게. 오케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교환이 장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리플은 어떻게 보면 막 이거 리플 코인 자체를 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리플 토큰은 XRP 토큰 자체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가치를 표시하는 무엇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거가 장부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게이트웨이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게이트웨이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는 XRP로 해결했죠. 두 번째 문제 이제 게이트웨이 문제인데 이거는 아니군요. 제가 잘못 썼군요. 반대로 썼군요. 게이트웨이는 희박한 유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뭐냐면 바퀴가 있고요. 바퀴의 중앙에 허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포크라고 이게 바퀴 뭐라고 하지? 이렇게. 바퀴 살이 있잖아요. 근데 게이트웨이는 이 중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퀴 살들은 각각 유저들이죠. 아... 그래서 바퀴 살 위주로 이 시스템이 모두 다 돌아가게 되는데 허브 같은 거네? 허브 앤 스포크. 게이트웨이는 허브예요. 이거를 통해서 희박한 유저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좋은 거는 이제 기존 리플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모를 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가 가치를 교환할 수 있고 신용 중개인 역할을 맡는 상업 서비스가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몰라 너를 모르는데 너와의 거쳐가기 위해서 이 게이트웨이라는 곳에 써. 그러면 얘가 이 게이트웨이 역할은 얘는 신용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은행, 국민은행, 허브 있으면 얘를 통해서 난 널 믿을 수 있어. 아, 그래. 이해됐지? 이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상업 서비스야. 왠지 스텔라랑 굉장히 비슷한 거 같지 않니? Yeah. 신뢰받는 제3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둘이가 아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그냥 말만 해서 합의를 보는 것보다는 누구를 거쳐가는 게 더 신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우리 둘이 사이에 일부러 허브를 많이 둬. 그러면 전문 상업 서비스로 연결되는 걸 내가 선호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허브의 역할은 그렇게 두 가지. 사용자가 돈을 보낼 때 사용자와 받는 사람 사이에 신뢰 체인의 첫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제 리플은 돈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이 게이트웨이가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가치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해. 예를 들어서 이 게이트웨이는 대표적인 얘가 비트스탬프예요. 여러분 비트스탬프는 게이트웨이거든요. 리플의 대표적인 게이트웨이인데 달러와 XRP의 가치를 교환을 해줘. 아 그렇게. 그럼 얘가 달러와 XRP 교환을 해주는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XRP에서 달러를 빼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해. 근데 게이트웨이마다 다 하는 게 달라. 이거는 이제 리플의 시장 구성인데 이건 다음 주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텐데 게이트웨이 어떤 게이트웨이는 어떤 게 옛날 어떤 게 있었냐면 XRP하고 100원짜리 동전하고만 교환을 시켜줘. 아 각각 게이트웨이마다 각각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다 다르네.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동등 가치를 가진 걸로 내 게이트웨이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교환되는지는 자유롭게 이게 조정이 되는 거지. 유연한 것 같은데. 그 유연함이 자기들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달러를 뭐 일본 엔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유연하게 하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도 달러를 가져오려 해도 저기 삥 돌아서 가져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이게 신용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면 이 신용을 게이트웨이마다 각각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럼 각각 신용 장부에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거래하면서 허브를 몇 개를 거치더라도 바로바로 가치가 그러니까 최선을 최고 빠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 가치를 내가 가진 한국 돈을 한국 우리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고 싶은데 은행을 통과하니까 너무 늦어. 그러면 나에게 가능한 모든 길이 있을 거야.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길.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나한테 택하는 거야. 그게 리플이야. 결국에는. 네. 다음 주에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님부터 쭉 이렇게 질문해요. 공증이랑 비슷하네 보통 왔는데. 공증 맞지? 네, 공증이랑 비슷하죠. 근데 중앙에 허브의 역, 허브나 게이트웨이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신뢰할 수와 개인이 하지는 못하고 이제 리플 시스템의 제약 중에서는 하나가 리플 프로토콜 블록체인 안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100원짜리로 바꿔준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리플을 보내면 그 사람은 나한테 1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증서는 써서 줘. 신용은 써서 줘.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한테 100원짜리 10개를 줘야 한다 라는 말은 하는데 이 사람이 100원짜리를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는 법이야. 리플 프로토콜이 해결하잖아. 나는 리플 프로토콜의 내용을 들고 이거를 가지고 뭐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걸거나 그럴 수 있겠지. 아 그렇게? 맞지. 바로 프로토콜이 모든 걸 해결하진 않아. 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어렵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쓰고 난 작성하고 난 뒤에 아 너무 힘들게 썼다. 그래서 다시 아까 작성하려고 했는데 네 3부를 기다리시면 3부에 저 설명을 잘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림도 많았고요. 이번 오늘은 좀 그림이 좀 없습니다. 네, 신용대리 중개소. 신용대리 중개소가 맞죠. 게이트웨이는. 나는 신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용을 저보다 더 이제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면 중개를 해주죠. 부동산 중개인, 세무사, 법무사 이런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봐봐. 너는 부동산에 가치 있다고 여겨. 나는 달러가 가치 있다고 여겨. 우리 둘이 사이에서 이 가치를 둘 다 가치, 결국에는 가치인데 전환할 수 있을까? 환전할 수 있을까? 부동산이나 그런 거. 근데 봐봐. 너는 부동산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원화를 원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원화 부동산을 원하고 나는 달러하고 이제 원화를 원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바로 바꾸질 못하잖아. 맞지? 왜냐면 넌 부동산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또 다른 친구는 달러하고 부동산을 원한다. 게이트웨이는. 그럼 난 얘를 통해서 너하고 가치를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 계속 신용 증서를 써내는 거야. 중간중간에서. 응, 중간중간에서. 그러면 모든 콤비네이션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한에서는 모든 콤비네이션이 가능하다. 와,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이해하기 힘든데. 근데 페이팔? 이해하기 쉬운 건 페이팔이지. 어렵게 만들었죠. 이거 이해 진짜 안 돼요. 거래수단을 최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래, 예를 들어서 환율이나 그런 거를 게이트웨이가 측정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가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그 환율을 제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으로 가도 되고 이게 자동으로 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달러하고 리플이 이렇게 쭉쭉쭉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모두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 유동 자산인데 이제 여기서 한 다리를 더 끼게 되잖아. 그럴 때는 그 스텔라랑 비슷하게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가 진짜 중요하게 돼. 내가 저 사람 안 믿어도 되거든. 근데 내가 신뢰하고자 하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환율을 기존 환율보다 좀 더 세게 불렀어. 그럼 난 저 사람 믿어야 돼. 저 사람이 제시한 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쉽고 어렵고 떠나서 복잡한 프로토콜이 더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거지. 진짜 비트코인 엄청 간단하잖아요. 네. 리플 자체가 아니 힘들게 다음 주에 설명을 훨씬 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복잡하죠. 아, 저는 리플이 설명이 어려운 거지 사용은 엄청 쉽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막 써서 보면 엄청 편해.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맞아요. 비트코인은 설명은 쉬워. 써보면 지갑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 비밀키가 내가 왜 비밀키가 필요한 거 이런 거. 네. 오바마가 리플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가까운 미래 은행의 존폐 여부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판단. 근데 은행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게이트웨이라는 건 은행이 될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네.
맞습니다. 가치 기준이 비슷하다 생각하는 건 매칭 교류, 교환 거래 해준답니다. 가치를 매치메이킹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네, 장지인님. 다중 물물거래. 물물거래라고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물물이 가치가, 가치라면. 근데 실제로 물건이 있어도 되고 화폐가 있어도 되고. 그렇죠. 네. 오바마가 리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긴 했잖아요. 그래도. 네. 거래소별로 코인 가격이 다른 것처럼 게이트웨이별로 가치의 차이로 재정거래 같은 형태의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게이트웨이마다 자기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Alright.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용자는 동시에 다수 게이트웨이가 신뢰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한 명의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끼고 할 필요 없고 여러 개를 신뢰를 가능하고 이거는 약간 여러 개의 허브를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를 뚫고 가기 때문에 최고 일정과 비슷한 타의 중앙화가 유지가 돼. 신기하네. 한 명만 뚫으면 중앙화가 맞아. 모두가 한 명만 뚫어야 된다면. 근데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가야 한다면 타의 중앙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허브는 약간의 중앙화 속성이 있는데 그 허브들이 탈 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브들이 많기 때문에. 많고 이게 겹쳐 이거 사이사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했던 말이 중앙화라는 탈 중앙화 중앙화가 약간 흑백이 아니라 약간 정도다. 정도 차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비슷한 거. 네. 게이트웨이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리플 프로토콜 그거를 탑파 보시면 누구든지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토폴로지라고 힘들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리플 프로토콜은 스텔라하고 똑같아요. 코럼 슬라이스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만 신뢰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신뢰망이 구축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망이 이렇게 생긴 게 평평하게 모두가 믿는 걸 아니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믿고 안 믿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수용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니 현대의 중앙은행이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고요. P2P까지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기들 꿈이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나온 말이 초기에는 게이트웨이에 의존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 오리지널 리플 프로젝트 리플페이의 그 모델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어. 네, P2P 구조로 점점 더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시총과 순환 공급, 시총만의 리플.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리플이 이런 식으로 아까 있었던 리플페이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의 특징과 문제점을 매우 가볍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특징은 크게 세 개예요. 첫 번째, 리플은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근데 게이트웨이가 특징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된 3자를 믿어야 하기에 채무 불이행을 방지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끼고 있어. 이 사람이 신뢰된 3자인가? 내가 신뢰를 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리고 너가 말했듯이 기존에 신뢰하던 사람만 신뢰를 받는 거지. 아니면 그 레퓨테이션 있잖아. 아, 명성? 그렇죠. 명성으로 내가 꾸준히 거래를 해야지 이 신뢰가 쌓여가는 거지.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 너무 힘들다는 거.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암호학으로 신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텔라랑 똑같아. 야 이건 사회적인 거야. 너 그냥 이거 믿어. 우리 이거 암호학으로 못하겠어. 두 번째, 김리처드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 XRP. 그러니까 XRP 토큰이 좋은데 기존의 XRP는 스팸 방지지. 스팸 방지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수료야. 그러니까 스팸 방지가 뭐냐 하면 네트워크가 이 리플 네트워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거래를 올려놔가지고 네트워크 전체가 엄청 느려지잖아. 그럼 어떤 종류의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내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XRP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래를 할 때마다 사라져. 버닝이 돼. 근데 리플 자체가 제가 저번에 잘못 말씀드렸어. 천억 개에서 시작을 한대. 천억 개? 천억 개가 처음에 벌써 발행이 다 돼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태우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페이팔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는 수수료를 요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세금이 떼는 거야. 세금이 뗀다고 하는데 이 세금이 태워버리는 거지. 근데 이걸 태우면서 번된 수수료를 통해 리플사가 보유한 XRP 가치가 상승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리플사가 이거 모든 것을 발행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발행량이나 시기를 자유자재로 결정을 하는데. 아 이게 크네. 이게 좀 크지.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천억에서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 자기는 들고만 있어 가치가 오르는 거거든. 처음에 왜 XRP를 만들었냐 했을 때 여러분 토큰들이 대부분 뭐 예를 들어 골렘 토큰, 스토지 토큰 만드는 게 프로젝트 자금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졌어. 자금이 없는데 토큰으로 가격이 뛰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운영할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런데 얘네가 이거를 어떻게 발행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도 없어. 리플은 없었거든. 보스코인 있잖아. 그래도 뭐 얘를 발행 계획이나 테저스도 있고 그런 발행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 개발자 신뢰는 저하되고 그냥 리플이랑 기관에는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믿으래. 그래서 천억에서 시작을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디플레이션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2140년까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모델이 맞긴 한데 2140년까지 비트코인의 수는 늘어나. 늘어나긴 하지. 맞지? 리플은 천억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줄어. 한도 끝도 없이 줄 거야. 그러면 비트코인이랑 다르잖아. 총 그 양이 줄지가 않, 줄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게 XRP가 욕을 들어먹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이 토큰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여기서 한번 유토피아 리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플의 합의 메커니즘이. 합의가 좀 말이 많지 않나? 합의가 말이 많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이긴 약점인데 XRP랑 게이트웨이도 합의에 지금 달려있어서. 그러니까 합의 메커니즘은 리플 합의 메커니즘의 특징은요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도 5부에서. 근데 작업 증명이나 채굴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체인 분할, 체인이 이렇게 아까 스텔라가 했던 것처럼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거 분할을 막고 그리고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하드포크를 막고 노드의 11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는 걸 제공을 해. 자, 2013년에 리플이 처음 나왔을 때 유니크 노드 리스트에서 노드가 8개였어요. 2017년에 노드 리스트에 있는 유니크 노드 리스트에 있는 노드가 몇 개일까요? 비트코인 퀴즈인가요? 8개. 8개입니다. 노드가 하나 그러니까 이 노드는 유니크 노드 리스트는 사람이 처음에 그러니까 POS에 맞지? POS에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처음 들어와서 누구를 신뢰해야 될지 모르잖아. 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는 작업 증명 방식이 없어. POS 방식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거랑 똑같게 내가 신뢰 네트워크에 딱 들어왔어. 나 누구 믿지? 자, 누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누가 작업 증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텔라 같은 경우는 자유를 주면서 근데 사람들이 몇 명한테 다 몰려 있는 게 내가 보인다. 그렇죠. 리플은 몇 명한테 몰려있는 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라고 주는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해. 8개. 바뀌지도 않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더 합의 메커니즘 더 파고들면 이게 8개고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 진짜? 근데 8개가 예를 들어서 나는 8개가 누구야? 리플이 컨트롤하는 모든 다? 노드들. 와우. 각각 대륙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게 중앙화라는 욕을 들어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야. 더 재밌는 거는 잘 봐. 스텔라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봐. 나 8개 너 8개 가지고 있어. 자 여기서 합의는 이뤘어. 이해됐지? 내가 한 명 더가 있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믿었어. 너 저 사람 어떻게 믿을 거야? 못 믿잖아. 그러면 유니크 노드 리스트가 의미가 없네. 더 웃긴 거는 작업 증명이나 채굴이 없어. 저 사람이 저 노드 저쪽에 떨어져 있는 노드가 경제적 유인이 왜 노드를 해야 돼? 받는 게 뭐야? 없어. 안 해.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계속 8개로 남아있는 거야. 좀 특이하지? 그래서 개인 노드가 비잔틴에서 그러니까 펄짓을 해서 이중 지불을 시도하더라도 공모에서 다수 합의 이상을 보지 않을 노드들이 UNL인데 사전에 다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 그럼 비잔틴하다는 건 걔네는 정해져 있으니까 꺼지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걸? 합의는 당연히 나오게 되겠지. 거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겠지. 4초 이하니까 얘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자기들 말로는
대기업, 다양한 커뮤니티 멤버, 게이트웨이, 그리고 다양한 비영리 단체가 이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2013년인가 14년에 나올 때부터 얘기를 했어.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페북 함께하는 친구와 동일하고 싶다. 겹치고. 그런데 UNL이 연결돼 있는 상 합의에 신속히 도달을 하는데 8개 이상 제공되지 않았고 추가적 UNL은 없고 경제적 유인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의 확장성하고 거래 속도가 상반되는 거야. 비트코인은 노드 리스트가 한도 끝도 없이 확장이 될 수 있잖아. 맞지? 그 대신 거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면서 거래 속도는 느려지지. 물론 반대 리플 늘어나지 않아. 거래 속도 빠르지. 왜 안 빨라?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8개잖아요. 자 그럼 8개는 과연 탈중앙화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발행을 하면 가격이 내릴 텐데 발행을 안 할 거란 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발행 모르죠. 그건 모르죠. 얘네들도 이게 에어드랍이라고 그냥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스텔라도 있고 리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얘네를? 그냥 얘네가 그냥 발행할 때 그냥 아 발행했는가 보다 믿는 거지. 네. 그리고 네, 수요와 공급이 불확실하죠. 근데 내가 모르니까 비트코인은 내가 알아요. 왜 사람들이 반감기가 되면 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걸 아는데요. 그거는 다 라인 이게 수학적으로 내가 계산을 일일이 할 수 있는데 리플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 마음대로. 네. 네. 리플사가 조절할 수 있어서 장 자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자기의 명성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고 전쟁이 터졌다. 이랬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스텔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떤 그 스텔라 이거는 이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텔라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합의 메커니즘만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비트코인은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이랑 중간에서 적절한 타점을 개인적으로는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 중기적으로는 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제가 나그네님 이거를 리플의 약점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리플을 다 팔지는 마시고요. 5부까지 있으니까 5부까지 들어보세요. 5부까지 있어? 5부까지 있어. 나 이거 좀 오래 붙잡고 있어야 돼. 와. 그래서 다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저는 그냥 이런 말은 리플이 은행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늘 겁니다. 전 못 믿겠어요. 그거는 저한테 정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기술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되고 이게 약속한 거랑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와우. 네. 그냥 바로 팔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그냥 그때 너도 말했잖아. 돈이 오를 거면 리플에 넣어라.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일단 돈을 넣을 거기 때문에 뭐 리플은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점점 게임 이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쿨스피디 킴님, 라이덴이 추가되면 이더리움도 빠르겠죠. 지금보다는 약간 더 빠르겠지만 블록이 채워지는 건 한순간. 그리고 레이덴이 되면 또 레이덴만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 근데 확장성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리플은 리플이나 비트코인은 리플이 하는 걸 못해요. 가치를 이렇게 거래하는 거. 어떻게 보면 리플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안에 모든 게 거래소가 돼 있어. 거래소들이 각종 거래소들이 있잖아.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아니에요. 그냥 금. 비트코인을 줬을 때는 금을 주는 거. 네. 그 이상의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무형의 가치도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금융권에서는 이게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네, 추가적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지금 단점 아마도 5부작 중에서 한 세 개는 단점을 말하고 두 개는 장점을 얘기할 거죠. 장점 많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저는 리플 처음 읽었을 때 엄청 좋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제가 장점을 좀 얘기해 볼 수도 있고 항상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리플이 우리에게 제시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이트웨이가 있다면 어떠한 가치도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도 결함이 교환이 가능하고 10센트 여기서는 이제 미국 다임을 얘기하는 거죠. 10센트나 아니면 100원짜리 땡전 같은 것도 저희가 가치로 보고 거래미 교환이 가능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거래미 교환 가치로 여겨서 거래미 교환이 가능하고 비트코인 US 달러랑 비트코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 모두가 거래미 교환이 가능한데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 철학적인 질문. 진짜 철학적인 이제 아 그냥 욕할 뻔했다. 매우 철학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비트코인을 통해서는 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했잖아. 신뢰의 돈이 신뢰의 기반을 쌓는다. 근데 리플은 오케이 그럼 신뢰가 생겼다고 하자. 그럼 가치는 무엇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가치를 우리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가?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돈은 가치인가? 가치는 돈이 이게 이제 막 파고들게 되는 거지 끝까지.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리플이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리플이 강조하는 너가 말했던 유연성이 있다는 거. 자유로운 자산의 유동성은 중요한가? 내가 가치에 있어서 자산에 있어서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그것인가? 왜냐하면 약간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게 항상 주고받는 게 있잖아. 내가 유동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놓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리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리플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중앙화 모델에서 지금은 리플이 처음에는 중앙화 자기가 중앙화는 아니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논리. 비트코인 총 통제하는 그 노드들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20명 있지 않냐? 우리 8명이다. 그러면 그게 탈중앙화 아니냐? 우린 이거 8개의 UNL에서 더 늘릴 예정이다. 그럼 그 20개 넘어가면 너네는 우리 탈중앙화로 볼래? 이런 얘기를 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중앙화 형태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탈중앙화로 가고 싶다. P2P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별로 이거를 밟고 있다. 질문. 그럼 내가 시스템의 프로토콜을 만들었어.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탈중앙화로 변화하는 게 가능한가? 이게 중앙화로 시작을 했다가 8개 UNL로 시작을 했다가 탈중앙화로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탈중앙화란 무엇인가? 그 말은 흑백인가? 아니면 범인인가? 사용자 여기서 리플 들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리플로 거래도 해보셨을 거고 사용자에게는 탈중앙화가 과연 중요한가? 한 번에 바뀌는가 점차 바뀌는가? 저는 아마 리플 애들도 예상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질문이에요. 리플이 아까 이더리움 레이덴 네트워크나 아니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게 말이 많은 것처럼 리플에 최근에 인터레저라는 게 나왔죠. 인터레저는 쉽게 말하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 레이덴 네트워크를 리플에서도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놓고 중앙화예요. 그 허브들이 모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허브가 없었고 허브가 생겨서 좀 더 중앙화 되는 거고 리플은 이제 체인이 아니라 체인 밖에 허브들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네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해도 이거 탈중앙화인가? 아닌가? 고민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다음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사용을 안 한다면 나 왜 이걸 투자하고 있지? 철학적인 건데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 프라이버시, 암호화기 보장하는 보안, 예전의 과거의 낮은 수수료, 존재하지 않는 국경, trustless, 그러니까 신뢰할 필요가 없는 거, censorship free, 누가 나를 검열해서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permissionless, 비허가성 등등등 이런 모든 것이 비트코인의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시작을 했으니까 암호화폐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점차 비트코인 이후로 새로운 화폐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거를 하나 뭐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해요. 하나 둘씩 버리거나 아니면 대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비트코인의 특징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철학에 맞게 나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려 하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리플이 암호화폐가 맞는가? 네. 리플에 굳이 내가 암호화폐를 써야 되는가? 카카오페이 써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그네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마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고. 김상우님, 리플이랑 스텔라 모두 개인이 사용하는 코인은 맞죠?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엔드 유저라고 생각해요. 엔드 유저를 위해서는 스텔라가 좀 더 맞는, 그 엔드 유저 일반인을 위해서 스텔라가 좀 더 맞는 거고. 그러니까 리플도 처음에는 P2P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리플의 모습이 처음에 만들었던 리플의 모습과는 달라요. 이거는 그리고 제드 맥케일랩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리플에서 나왔나.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자기는 나와서 자기 생각에 맞는 스텔라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스텔라랑 리플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오픈 멤버십이에요.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8명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스텔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 그걸 분산화시킨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텔라를 더. 아, 김성현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리플랩즈가 XRP 인플레지를 해도 은행은 손해볼 게 없어요. 가치와 가치를 옮기는 거니까. 근데 네.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네, 가치를 그냥 전송하는 겁니다. 그대로 생각합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공지사항으로 다 때렸는데. 아, 내가 네, 아, 답변 드렸어요. 네. 그 네, DPoS는요. 비트쉐어즈의 DPoS도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죠. 이게 다 약점이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기회가 된다면 비트쉐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DPoS 약점이 있고요. 지금 약점이 없는 POS 시스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든 스테이트 채널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트러스트 프리 해주게 해줘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Really?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레이덴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레이덴은 네,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더리움이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가장 사악한 네, 장지인님, 리플 특성을 보니까 거래자를 위한 형태라기보다는 중앙 집권화적인 금융거래소를 위한 플랫폼 같다 보이는데요. 탈중앙으로 가는 게 맞는가가 저도 궁금하네요. 솔직히 그거는 리플 개발진들 마음이겠죠? 네. 탈중앙화 시킬 거냐. 아까 문제는 탈중앙화 시킬 마음이 있느냐, 그게 문제고, 탈중앙화 시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중앙화 시스템이 굳어진 상태에서 아까 신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느냐. 네. 두 가지 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로 진심으로 블록체인의 태생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무엇인가도 정의를 내리고 있고 탈중앙화가 무엇인가 그런 모든 걸 일일이 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너무 이릅니다.